단어의 그렇죠? 자, 그래서 was the meaning of this word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뭡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서 of this word는 이 단어의 이 말이 meaning 의미를 꾸몄으니까 of this word는 뭐 형용사 구지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형태에서 전치사에 해당되는 그 말에 해당되는 조토, 조사토시가 의하는 할턴 대여진으로 되어지면 이건 100% 모두 to 형용사 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 먼저 우선 그 하면서 밑에 있는 문법 내용은 먼저 보실래요? 우리는 매번 알아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형용사 구, 형용사절, 형용사적 용법 등으로 쓰이는 문법적으로 관사, 형용사, 관계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화법, 접속사, 전치사, 특수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알아투다. 네. 이렇게 이제 모든 형용사 상당 어, 구, 절, 용법보다 사실은 이 알아투는요, 훨씬 넓은 범위의 그런 개념이다 하는 것을 좀 익혀보라는 겁니다. 쉬운 것 같아도, 예. 이런 문법 내용들 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뭡니까? 어떤 그 용법을 파악한다든가 이것보다도 그 말에 해당되는 조토가 의하는 할턴 대여진으로 딱 되었다 하면 또 그래서 원계통의 말을 꾸며주면 그건 무조건 투다. 얼마나 혁신적이고 대단한 겁니까? 에? 그럼 어떤 친구는 그럽니다. 선생님, 전치사 어부의 용법을 익혀야 되는데요. 이 어부가 뭐예요? 뭐의 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부가 무슨 용법이라는 거예요? 이중소유격을 만드는 뭐 동적의 어부 그걸 그런 게 1, 2, 3, 4, 5번에서 뭐 이 어부는 무슨 어? 뭐 동적의 어부 뭐 2번 소유의 어부 3번 재료의 어부 뭐 그런 거 그렇게 나와요? 그런 건 주어도 안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걸 뭐하게 익혀요? 네? 중요한 건요. What, 뭐야, meaning, 의미, word, 단어. 뭐야, 의미, 단어. 엄마 배숙 말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뭐야, 라는 말이구나. 두 번째, 이 단어의에 해당되는 어부구나. 왜? 뭐 더 이상 뭐 이 단어의가 의미를 꾸몄구나 꾸몄으니까 형용사 구구나 어떤 친구는 선생님 the meaning of this word 이걸 이 단어의 의미 이 정도는 외워야 되잖아요 아니 외우더라도 무조건 반사식으로 그냥 벌써 이 단어의 의미 그러면 the meaning of this word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문법적으로 따져서 한다든가 어? 이중소유격 무생물 소유격 형태까지 생각하고 한다든가 어부 이하가 뭐 어? 한정해주고 있는 거니까 한정구가 있을 때는 정관사 덜 붙인다 한다든가 이딴 식으로 뭘 갖다 문법을 새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the meaning of this word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그랬잖아요. 말은 말로 익혀라. 그냥 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 이 단어가 뭐예요? 아, this word예요. 의미가 뭐예요? 아, the meaning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부지요. 뭐로 해줘? 오빠,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오빠!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역시
전맹구의 조또가 조사토 씨가 의하는 할턴 대여진으로 통하면, 예, 그 의하는 할턴 대여진도요, 이것조차도, 이것조차도 이빨이 시린 걸, 찬 걸, 빙수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어요. 이빨이 시려가지고 의하는, 그러다가 혓바닥으로 핥은, 그래가지고 이게 입이 아주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어진 그 장면 연상하세요. 해보세요. 그걸 느끼면서 하면 이게 예우제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의하는 핥은 되어진. 오케이? 오케이. 전맹구는 조또가 조사토시가 의하는 핥은 되어진이면 알아투를 익혀보겠습니다. 그죠? 정리해 보실까요? 전맹구의 조또가 의하는 핥은 되어진이면 전맹구의 조또가 전치사 명사구의 조사토시가 의하는 핥은 대여진이면 의하는 핥은 대여진으로 되는 조사토시가 되면 알아투, 알아투 형용사 상당 어구절이 된다는 겁니다. 용법도 된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뭐 여러 많은 것들 모두가 다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 듣거나 읽거나 해석할 때도 물론 핵심은 뭐다? 워드와 미닝이다. 다시 한번. The 단어의 의미. meaning of this word. 미닝, 의미, 워드, 단어. The meaning of this 아, word. 단어의 의미를 말하는구나. 그걸 빨리 알아차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리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The meaning of this word. 뭐만 이게 크게 들립니까? 영어는 2박자예요. 우리나라 말은 똑같지만 얘네들은 2박자, 2박자. 톤이 1단계, 2단계.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죠? 스트레스 또는 액센트 그러잖아요. 해보세요. The meaning of this word. 벌써 들리잖아요. 미닝하고 워드만 들려요. 나머지는 안 들리, 안 들리, 안 들려. The meaning of this word. 미닝, 워드만 들려. The meaning of this word.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